대표님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아이 그 옆에 그 누구예요? 저거 많이 닮은 작은 동생입니다. 너무 닮았는데요? 아이, 일명 그 저 많이 닮았다고 이야기하는데 예. 본인일 수도 있습니다. 완전 필이 막 살아 있는데 아, 예, 대표님 또 뒤로는 또 곰이 보여요. 곰. 아 여기가 지리산 구역이기 때문에 네. 반달곰이 네. 친선도와 청정을 유지하는 뜻에서 반달곰과 호리병이 되어 있는 우리 지리산 운봉 주조의 노보입니다. 아유. 아, 옆에 그 분이 네, 계속 따라 드릴까요? 네. 한 잔 따를까요? 네. 야간문으로 따르겠습니다. 네, 입구에다 두셔야 될 것 같아요. 손님들이 아, 이렇게 따라 드리면 예, 대표님이 좋은 기운을 많이 받으실 것 같아요. 예. 아마 촬영하신 분도 기를 받지 않나. 콸콸콸콸콸콸. 제가 따르겠습니다. 네. 아, 예. 아니 이렇게 활짝 웃고 계신 이유가 있잖아요. 대표님 뭐 선정되셨다고. 아 예예예. 예, 예. 네. 아, 이렇게 그 열심히 그 전통주를 노력하다 보니까. 네. 또 천년명가에 선정되기도 했고. 네. 또 앞으로도 이렇게 많은 관심을 가져주는 뜻에서 네. 예, 웃음은 곧 복이 오고 네. 돈이 되는 뜻에서 그냥 마냥 웃습니다. 예, 운봉주조가 예. 전라북도의 천년명가에 선정이 되었다는 기쁜 소식. 막걸리 원샷 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? 예, 좋습니다. 원샷 하겠습니다. 네. 같이 건배라도 한번 하시면 제가 네. 대표님이 아주 기분 좋습니다. 그렇죠. 네, 차장의 양주장인데도 요즘 와서 보니까 정비가 너무 잘 돼 있고 요즘 여기 그 입구에 손님들이 그렇게 막걸리 사업과 하신다면서요. 네, 네, 네. 예. 요즘 그 다들 막 코로나 시대 힘들어 하시는데 매출도 그냥 팡팡 올라가시고 아주 그냥 호재가 막 많으신 것 같습니다. 예, 네, 아마 그 살아있는 야간문이 있어서. 저희 그 야간문 먹게 해주실 거죠, 대표님? 네. 네. 드리겠습니다. 알겠습니다. 아유. 저희는 야간문 먹으러 갑니다. 네, 갑시다. 갑시다.